Welcome to another exclusive date. This week's guest is actor Kim Woo-yeol, whose passion stands out in films, dramas, musicals, and even plays. He's showing a new side of himself through a play which is currently in the works in Daejangno. Kim Woo-yeol shines brightly on stage, so let's meet him right now. Today I sit down with actor Kim Woo-yeol to discuss his latest project. It's a thriller and a mystery theatrical production. Literally today we're on the stage to discuss this, so I'm very, very excited to, of course, introduce Kim Woo-yeo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 예, 저 영어로 이제 유창하기 시작하시니까 네.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괜히 위화감이 지금. 예, 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 배우 김무열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인사드립니다. 연극 얼음에 출연하게 됐고요. 예. 한 달 동안 공연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The play that Kim Woo-yeol is acting in is receiving excellent reviews from critics and the audience alike. This play follows a story of two detectives who must prove that an 18-year-old male suspect of a murder case is in fact the criminal. Only two actors appear on stage during the entire theatrical production. The two actors must convince the audience that the boy is on the stage physically without being there. 연극 얼음은 어떤 작품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얼음은 이제 2인극이고요. 네. 정확히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형체를 한 명은 이제 저희가 한 명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등장을 시켜요. 그렇게 3인극이 되고요. 네. 네. 관객분들이 보러 오셔서 관객분들이 저희 연기를 보시고 생각하시는 거 느끼시는 거대로 그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항상 이제 4인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관객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만들어주셔야 이 형태가 좀 더 완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으로나 구성적으로 상당히 실험적인 2인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난해한 것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많았죠. 포장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의 짤막짤막한 부분, 그러니까 뭐 배우가 뭐 객석을 바라보고 연기를 한다거나 형태가 없는 곳을 진짜 만들어내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 없진 않았어요. 그동안 시도된 적은 있었는데 아마 전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공연은 이게 제가 본, 그러니까 책으로도 그렇고 직접 공연을 본 것도 그렇고 이게 처음이었었거든요. 무모한 도전의 결과에 어떻게 좀 만족을 하세요? 몇 차례 연극을 올리셨어요. 예. 이런 객석에서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또는 관객의 어떤 그런 호응을 봤을 때 어떠세요? 예, 저희가 끝없이 연습하면서 고민했고 했던 부분들의 해답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객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 소년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그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져서 하면서도 너무 즐거워요. 사실 두 분이 무대에 등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극도 사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허나 두 명이 있으면 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제가 이제 다 최대한 맞추고 있고요. 어떻게 뭐 상대방 네. 배역하신 형님이 네. 대사를 건너뛰었다 그러면 알아서 맞추고 저희가 이제 시선으로 물리적으로는 사실 시선으로 혹은 소리의 크기를 통해서 이제 소년의 위치라든가 거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년이 있다가 이렇게 뛰어가서 저기까지 간 건데 아트!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여길 보고 있는데 같이 연기하는 형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왠지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네, 계신 게 보내셨더라고요. 네. 늦게 알아채고 저는 딴짓을 하고 이제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뭐 딴짓을 한다던가 뭐 얼른 빨리 맞춘다던가 정말, 빨리 같이 가셨어요. 예, 그 알아채지 못할 정도 0.1초 내지 뭐 길면 0.3초까지 가겠죠. 뭐 이 정도인데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빨리 그래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사실 직접 무대 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소품들이죠. 예, 예. 많지 않습니다, 소품들도. 예, 예. 이것과 컴퓨터. 이게 뭔가요? 서류입니다, 서류. 어떤 서류죠? 이거는 저 그 죽은 피해자의 약 3차 부검 결과 정도가 될 거예요. 예. 이 안에 뭐 대본이 있고 그렇진 않죠? 안 그래도 저희가 여기다 대본을 넣어서 혹은 뭐 이렇게 컴퓨터 네. 화면에다가 띄워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대사 말리겠더라고요. 또 네. 이렇게 집중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대사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대사가 엇나가거나 조금 이제 잊어버리는 때가 있으면 사실 앞에 소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편해요. 아, 혹시 알아서 이렇게 뭐 같이 건너뛰거나 대사를? 그렇죠. 그래서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러면 감독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으시던가요? 연출님이요? 연출님이요. 그렇죠. 예. 연출님도 대사가 워낙에 많아서 잘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지. 연극 얼음의 매력을 뽑아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관객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예. 관객석에 이제 직접 여기까지 비싼 티켓을 사셔서 먼 대학로까지 나오셔서 이제 극장에 앉아 계시잖아요. 편하게 공연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소년의 모습들을 쫓아가시고 소년을 그려내시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면이 좋지 않나. 김 무열 debuted in 2002 through a musical and secured his spot as a talented actor by starring in films and dramas of various genres. He showed sorrowful emotional acting as well as intense action acting and continues to touch us with his sincere acting.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김무열 씨의 필모그래피, 지금까지의 좀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연기 경력 벌써 10년 되셨더라고요. 아, 예. 다들 이런 횟수 얘기하면 참 많이 당황하세요. 예. 정말 그런가? 약간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감은 안 나시나 봐요. 예, 그 제가 사실 제 나이도 잘 생각을 안 하면서 살고. 아, 좋아요. 또. 그런 거 저는 예,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제 나이를 이렇게 곱씹어줄 때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와, 내가 그렇게 벌써 10년이 됐다는 것도 사실 놀랍고요. 아, 예. 싫으시겠어요?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면. 아, 뭐, 예. 그렇죠. 죄송해요. 아, 근데 여자분들이 그러시는 것만큼 또 그러지는 않고요. 네. 많이 좀 더 이렇게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배우는 좀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철없게 가끔은 예, 철없이 그냥 좀 순진하게 순수하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배우는 항상 새로운 걸 담아내야 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오래된 것들과 부딪히고 그걸 버리는 작업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이 많은 게 해가 될 때도 많아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깊이 파다 보면.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많이 도움을 받는 게 이제 결국에는 어차피 저희는 작품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내놓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놨을 때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가 해답을 찾을 때도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 참 많은 뮤지컬 또 영화에 출연하셨는데요. 킹키 부츠 저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아, 예. 높은 굽도 10cm를 신고 참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캐릭터를 만들어내셨는데 예. 좀 힘든 면도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킹키 부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브로드웨이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서 만들어진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 공연 자체가 주는 어떤 물리적인, 체력적인 힘든 게 말씀하신 대로 그 힐을 신고 정말 맨 처음에 신었을 때는 1초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 처음이 가장 힘들죠. 네, 네. 발도 너무 아프고 네. 신기도 너무 힘들고 저 또 무릎도 안 좋은데 아이고.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하이힐이라는 게 정말 그 여자분들께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구나. 네. 네. 이게 운동이 또 돼요. 그러니까요. 네. 다리 근육도 확 잡히더라고요. 그럼
입술이 고운 게 아닌데 그걸 극복하셔서 고객을 성공리 끝내셨어요. 예, 어떻게 예, 극복하셨죠? 그쵸. 뭐 그냥 매일 연습실 가면 신었죠. 뭐, 아, 하이힐을. 예. 개들의 전쟁이라는 작품은 배우 김보열에게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의아했어요. 갑자기 저예산 영화를 개봉 날짜도 불투명한 그런 정말 많은 게 불투명한 그런 작품을 흔히 말하는 그 맨 땅에 헤딩을 왜 하려고 그러냐 갑자기 지금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책을 재밌게 읽었고 그런 남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남자들이 정말 100% 공감할 수 있는 그 산의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얘기하면 그 수컷들만의 이 수컷이 사회라는 이 틀 안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정말 적나라하게 만들어진 잘 쓰여져 있는 각본이어서 제가 그 대본을 봤을 때 그 뭐 한마디로 찌질한 캐릭터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 생각했던 찌질함이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남자분들이 정말 너무 100%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피디님도 이렇게 고개 이렇게 끄덕이는 남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는데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작품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어떤 계획이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2016년에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의 평화와 아는 분들, 제 주변 분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요. 건승하시길 바라며 배우 김무열은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하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화했으면 좋겠고 인간 김무열은 이렇게 살아가야 다 있네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작품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을 건넬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We hope you enjoy taking a peek into Kim Muir's career. Keep an eye out on this talented actor and be sure to root for his future activities. 예, 쇼비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학로에서 연극 얼음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셨던 그리고 느끼지 못하셨던 새로운 형식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실험적인 공연입니다. 저희는 젊은 예술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말 참신하고 이 뜨거운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무대 만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